사람들이 재활용하면 좀 지저분하고 안 좋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업사이클을 통해서 좀 인식들을 좀 개선하고자. 갑자기 인터뷰 도중 일어나 담요를 두르는 직원? 끔찍한데요? 페트로 만든 담요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페트병을 여러 공정을 거쳐 실처럼 뽑아낸 뒤 담요로 만들었다고요? 표시가 되어 있는 라벨이에요. 그 플라스틱을요? 페트병 10개가 멋진 담요로 재탄생됐습니다. 최근엔 페트병을 이용해 다이어리 커버까지 제작을 했다는데 하하, 정말 신기하죠? 네. 상상 초월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곳. 원재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부터 말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제품들까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각양각색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빨대는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네요. 실용성은 물론 환경 보호까지 가능하단 말씀.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더 뭔가 유니크한 느낌이 들어서 더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업사이클링을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업사이클링의 고수 한성심 주부. 여기 업사이클 제품이 많이 있다면서요. 보여주시겠어요? 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그럼 집안 곳곳을 둘러볼까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모습. 제가 못 찾겠거든요.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말 떨어지기 무섭게 업사이클링 물건을 소개하는 주부. 아니, 이렇게 많았어요? 이때 주부가 가장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것은 조명. 일회용 수저로 만들었어요. 아, 그럼 저희한테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것들이 조명이 된다고요.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스탠드 조명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숟가락의 머리 부분만 잘라내 일회용 컵에 붙이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욱 좋겠죠. 엄마가 이런 재활용품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드시니까 아끼는 게 습관이 됐어요. 가지고 통조림 캔에 전선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고 전구를 연결해 주면 끝. 간단하네요. 일회용 숟가락의 환생, 은은한 빛을 내는 연꽃 조명이 완성됐습니다. 요거 가지고도 어떻게 제품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호기심 많은 담당 PD. 이번엔 일회용 컵 홀더를 내미는데요. 홀더로.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거침없는 손길로 뭔가를 만드시는데 이 정도로는 앤디 받침 정도는 쓸 수 있겠어요. 받침. 야,